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기관의 금융투자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소비주와 항공주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증시에서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상승하는 등 약세장 속에서도 소비주와 항공주가 함께 돋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크게 올랐던 3대 지수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FOMC 회의 결과를 관망하면서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찾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양한 이슈와 함께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타임과 함께하시면서 오늘의 투자 전략들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 작전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반도체 대장주 왕좌의 무게라는 주제로 반도체 대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미래의 주인공은 나야나 RFHIC에 대한 자세한 주가 분석해드립니다. 이주연의 주유소포트에서는 외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엔터주 공략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작전들 함께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정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만을 좀 꼽아서 여러분들께 전략들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작전 키워드 저희 먼저 확인해보고 갈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반도체 대장주 왕좌의 무게라는 주제입니다. 왕좌를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말과 가장 어울리는 종목들은 바로 이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거래일에서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전기전자 업종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계속 박스권 흐름을 좀 유지하는 모습인데 언제 이 왕좌의 무게가 좀 많이 무거워질 정도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왕좌의 자리가 무게가 많이 나가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 왕좌의 게임이란 드라마가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 의자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의자 가볍습니다. 툭 차면 그냥 쑥 쓰러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볼 때 그냥 반도체 쪽입니다. 딱 반도체 쪽을 보면서 제가 하루에도 꾸준하게 매일 한두 번씩 듣는 질문. 삼성전자 언제 가요? 네. 이렇게 아직까지 저는 9층에 있는데 주가는 8만원도 무너지고 8층도 무너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근데 또 이럴 때마다 그냥 드는 얘기는 주가가 한참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향 정체될 때 항상 나오는 질문. 아마 이게 또 나중에 10만 원 넘어가서 뭐 12만 원 찍고 10만 원대 횡보할 때도 똑같은 질문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하셨던 무게가 묵직한 상황이 좀 더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요즘 또 대표적으로 증권사들이 계속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기 시작하죠. 아니 이럴 거면 그 전부터 미리 경고를 하지 얘기를 하지 왜 이제 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항상 불만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입장들이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주가와 이익의 규모,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수치와 함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팩트입니다. 외국인들이 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안 사고 계속 팔까요?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러면 이 가격대에 왜 공매도도 늘어날까요? 가 또 하나의 질문이겠죠. 그렇게 좋다고 하게 되면 주식을 사야겠죠. 그리고 또 공매도도 아유 주가가 더 올라갈까 봐 매도가 못 들어오고 있어야 될 텐데 공매도도 꾸준히 들어오면서 대차장고도 늘어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보다 좀 더 뛰어난 전략가들은 지금 가격이 좀 그렇게 크게 썩 마음에 안 든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두 번째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 나쁘지 않을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 실적을 통계를 해서 PER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 올해 나올 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PER이 15배 정도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약 한 10배, 9.5배, 9배에서 10배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항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볼 때 과거 저희의 여러 가지 변화를 이 회사의 변화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PER 규모가 15배까지 들어간 적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업황이 안 좋게 되면은 PER 한 5배. 그래서 이렇게 실적 좋은 실적 나쁘지 않은데 반도체 업황만 터나면은 금방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슈퍼사이클이 와서 지난 2017년도 18년도 있었죠. 그때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와 이렇게 실적 잘 나오는데 주가는 0류밖에 안 돼라고 해서 바라봤던 기억이 7배, 8배 수준. 그러다 보니까 더 갈 수 있어라고 하다가 업황 꺾이다 보면서 주가도 더 힘들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절대적인 상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충분히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거를 반영하면서 이 정도 가격을 받고 있다라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싸다라고 볼 수 없는 이 상대적인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눈높이만큼 실적이 못 나오는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지금 저희가 반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외 스마트폰이 약간 하반기 전략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또 또 그 밖에 나머지 전자기기 관련된 노트북도 약간 좀 절벽이 나오고 있다. 근데 물론 노트북이 삼성전자의 절대적인 이익 국면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Q가 확실히 늘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또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쪽에서 이익이 가장 많을 겁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는 상당히 앞으로 수요도 많고 좋을 거야 라고 막상 생각하지만은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봤었을 때 과거의 슈퍼사이클로 보여줬던 2017년도, 18년도 수준보다는 지금 아직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나온 규모가 딱 절반 정도입니다. 근데 주가는 벌써 그 이상을 터치를 했죠. 약 한 두 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즉, 아직 슈퍼사이클이라고 보기 힘든 이익을 갖고 있는데 주가는 더 먼저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은 솔직히 비싸다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기존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잊혀진 채 그냥 내가 딱 들어봐서 삼성전자 이거 좋은 회사인데 나도 사야지 시장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종합개미운동 막 펼쳐지고 있는데 남들도 다 사니까 나도 사야지 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를 먼저 끌어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이 반도체 업황 관련된 쪽에서 물론 메모리 반도체가 5월 달도 그렇고 4월 달도 그렇고 터나는 건 맞습니다. 턴이 아직 가파르게 들어오지 않은 상황들에서 지금 이제 Q와 관련된 부분들 대표적으로 PC나 스마트폰 쪽의 출하량이 약간 이제 좀 부진하기 시작을 하죠. 거기다가 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이 하반기에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무게가 들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밖에 나머지 낸드 플래시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서서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강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주가가 먼저 올라갔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징후들, 그러니까 즉 실적이 저희가 알고 있는 눈높이보다
더 많이 빠르고 강하게 늘어날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인데 이게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기는 뭐 물론 외국인들의 동향이나 여러 가지도 봐야 되겠지만 좀 무거울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지금 첫 번째 느껴야 될 단서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 이제 하반기나 내년까지 가야 이제 투자에 대한 자세한 또 세부 사항이 나오고 이제 액션을 취하고 하게 되면 양사는 어떻게 보면 2023년, 24년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그래도 맨 처음 공장을 짓게 되면 장비나 설비 투자가 들어갈 수, 설비 투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설비를 깔고 장비를 들어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쪽의 기대감들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먼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소부장 쪽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살짝 높아가는 게 아닐까 하는 쪽에서 기존에도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원익QNC, 주성엔지니어링, 테크윙 뭐 이 정도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대해서 너무 지금 당장 움직일 것 같아서 여기서 덜컥 사자라고 하게 되는 쪽은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이름은 다 잘 알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강자 누구나 다 좋은 회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가 반드시 주가가 싸지는 않다는 점 염두를 해주시고 지금 좋은 회사가 당장 가기는 좀 여러 가지 챙길 게 많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모아가다가는 월급 타가지고 지금 예금을 차라리 삼성전자에 들겠다. 그러니까 삼성은행이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올라갈 거라는 조바심을 버리는 게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하반기에는 3,100에서 3,400포인트까지 갈 거다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반도체 대장주들을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 상승세를 올라타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김민수 대표님 말씀처럼 하반기에는 조금 단단히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곡물가 상승 피할 수 없다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최근에 곡물가 상승으로 음식료 업종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옥수수, 대두, 커피, 설탕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어제 보니까 돈육 가격이 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업종들 좀 집중해보면 좋겠다. 이런 전략 있으실까요? 네, 어제 또 음식료 업종이 꽤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뭐 곡물 가격들 말씀하셨던 대두도 중요한 저는 소두입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근데 일단 음식료 업종 쪽에서 변화가 일단 곡물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오는 또 하나의 섹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다시 강조드려야 될 게 지난 화학업 쪽에서도 말씀드리고 철강업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단어는 스프레드입니다. 즉 가격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곡물 가격이 일단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빠르고 강하게 한번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몇몇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상단부에 보여줬던 가격의 고점을 지금 강하게 다시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박스권 쪽에서 돌파를 할 듯 말 듯하고 약간 좀 가격은 살짝 내려온 품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관건은 지난번 한두 주 전에 보여줬던 강한 고점을 또다시 돌파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곡물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수입해다가 어떤 가공해서 저희 먹을 거를 만들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납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을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죠.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또 비용이 늘어나는 꼴로 나오는데 지금 그나마 환율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음식료 업종에 가장 좋은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보물 가격이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마진이 떨어지네. 제품 가격 올리겠다. 그러면서 제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곡물 가격이 그래서 같이 오르다가 고점에서 살짝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걸로 생각하면서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살짝 나눠진다. 그러면은 곡물 가격이 떨어졌다고 음식료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내릴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격 내리는 거 절대 못 봤습니다. 네, 비슷한 관점으로 곡물 가격이 고점에서 꺾여서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존에 올린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곡물 가격이 살짝 하향 조정되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왔다 갔다 정체하거나 약간 하향 안정되게 되면은 이때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동안 올린 제품 가격으로 인해서 음식료 업체들은 실적이 확 좋아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스프레드가 더 커지는 꼴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던 환율과 그리고 또 곡물 가격이 더 이상 강하게만 오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올려놓은 제품 가격 쪽에서는 수혜를 받는다가 이제 두 번째 팩트죠. 그러면 음식료 업종은 꾸준하게 추적하고 특히 라면 업체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제대로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오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격을 안 올리다 보니까 소비자들한테는 가격 안 올린 착한 업체라고 칭찬받을 수는 있어도 기업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받아도 그러면 많이 사주셔야 될 텐데 많이 사지도 않고 그러면 실적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응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주가가 재미가 없는 게 이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실적을 위해서 가격을 올린 업체들은 또 하나 성수기가 도래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그래도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변화가 이어가는 업체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CJ제일제당이 제일 대장주로 움직이고 좀 못 갔던 업체, 대상도 최근 들어서 좀 다시 봐야 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인에 따라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빙그레 같은 경우 특히 혜태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볼륨이 확 커졌죠. 아마 판관비만 관리하기 시작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수익성도 좋아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롯데칠성은 맥주 쪽에 OEM을 시도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곰표 밀맥주 뭐 이런 거 이제 생산해서 상표 붙이기 시작하고 있고 뭐 제주 맥주 이런 것도 변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이런 흐름들도 실적에 가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맥주 딱 먹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춥나요? 네, 근데 조금 더 뜨거워지면은 먹기 좋은 계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샘표 식품까지 요즘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지현 카레죠. T아시아라는 브랜드로 지금 검색어도 상당히 좋고 맛봤더니 상당히 맛있고 근데 이게 3분 카레보다 한 3배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도 훨씬 좋겠죠. 특히 카레 같은 이런 하나 이게 동봉돼서 나오는 쪽은 물이라고 하는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데 가격은 비싸다. 수익성이 확 좋아지겠죠. 샘표 식품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부터 음식료 업종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또 오늘 제주맥주가 상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다른 종목들이 좀 버프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자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한데 그래도 뉴욕 증시가 좀 상승을 해줄까 싶었는데 약보합 거래에서 마감했더라고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바람은 큰데 별로 기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나요? 네. 예. 어제는 또 아쉽죠, 앵커님. 네. 너무 아쉽죠. 저는 또 제 종목에 또 빨리 올라주면 좋겠는데 싶은 마음이라서. 아 그렇죠. 네. 종목명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안 합니다. 예. 충분히 올라갈 종목을 잘 선정하신 뛰어난 앵커님이라고 아시고, 지금 이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기관 매수가 계속되면서 꾸준히 시장을 방어할 거야.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기관은 단타치로 들어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속성 여부.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3,175선이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 같은데
한 최근 1, 2주 동안 여기를 무지 넘어가려고 시도해도 막혔던 흐름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외국인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이 변화가 나올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예탁금부터 뭐 거래량, 뭐 신용잔고 이런 여러 가지 동향을 보게 되면 힘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장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저랬는데 특히 어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고요. 대만 지수도 이제 턴을 하는 모습들로 보여진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종목들이나 시장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 그를 또 감안해서 움직여주면 참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아직은 너무 그런 것만 보고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쪽에서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대응하시면서 그래도 앵커님처럼 좋은 종목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꾸준히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증권가에 마구 쏟아지고 있는 리포트, 과연 어떤 리포트가 보석일지 감별해 주시는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장이죠. 특별히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매일 이제 수요일에 휴일이 있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또 봬요. 네, 네. 그렇습니다. 반가워하시더니 카메라 켜지니까 쑥스러워하시네요. 제가 아직 방송과 카메라가 꺼졌을 때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어떤 리포트 분석해 주실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RFICC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주제인데 5G 섹터 업종 이번 주 계속 분석해 주시고 있잖아요. 네, 어제는 RF 머트리얼즈 말씀해 주셨고 또 자회사인 RFHIC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질화갈륨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또 얼마나 주가 상승 나올지 기대되거든요.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유상증자를 불러놓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조금 주가 하락에 대해서 속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제목을 뽑았듯이 조금 좋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RFHIC, 어제는 RF머트리얼즈를 냈고요. 내일은 KMW 리포트를 살펴보고자 예고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HIC는 유무선 통신용 트랜지스터와 증폭기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주력 제품으로 통신용 그리고 방산용 그리고 지금 트랜지스터와 그리고 증폭기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질화 갈륨, 이제 탄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이아몬드 기반으로까지도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트랜지스터와 증폭기의 매출 비중이 9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질화 갈륨 이 부분을 조금 더 특화시키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성장 동력을 삼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질화 갈륨을 실리콘 위에 놓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는 이 질화 갈륨 위에다가 이 전력 반도체를 놓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실리콘, 그 다음에 탄소, 그리고 앞으로는 다이아몬드 위에다가 놓겠다라는 부분으로 이 소재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화 갈륨 온 다이아몬드 소자를 사용한 고출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증폭기에 대한 부분 개발 완료된 상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올려놨던 그런 현재의 반도체 그리고 탄화 규소 위에 올려놓았던 그 웨이퍼 기반, 그 다음에는 다이아몬드 위에다가 이 실리콘 웨이퍼 기반으로 조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엔 이 질화 갈륨이
실리콘 기반보다도 다이아몬드 기반으로 올라왔을 때는 실리콘 대비 1000배, 그리고 탄화 규소 대비 3배가량의 고주파 동작 퍼포먼스 성능이 더 좋다라는 비교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 질화갈륨을 어느 웨이퍼 기반 위에다가 놓느냐가 조금 선택, 그리고 미래 성장의 선택에 어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 부분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기업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 기업의 모멘텀, 성장 동력이 어디로 나아가는지를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 이동통신, 그리고 6G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방산과 관련된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성장이 좀 주목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화 갈륨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요.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 규모로 따지고 본다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성장 동력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21년도 전년 대비 시장 규모를 91% 성장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미국의 트렌드포스가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 탄화 규소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를 전년 대비 32% 성장한 6억 8천만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로 보고 있는데, 이 탄화 규소 쪽으로 봤을 때에는 32%, 현재 시장 규모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7,600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GNA, 질화 갈륨 전력 반도체 시장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91% 증가하지만 시장 규모는 6,100만 달러 정도로 우리 돈으로 하면 680억 원 정도 될 건데요. 하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은 91%까지 늘어난다라는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시장 규모는 여전히 좋고, 그리고 질화 갈륨 시장의 성장성은 어마어마하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탄화 규소 기반 웨이퍼 제작사인 크리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가 상승률이 약 100%에 달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이 RFHIC의 주가도 미래 성장 동력을 먹고 간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 동력은 충분히 탄탄하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변곡점을 맞이를 할 텐데, 그 변곡점이 유상증자라는 부분들을 좀 맞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29일 88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행 공시를 했습니다. 결정 공시를 했는데, 유상증자가 무조건적으로 악재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이 400억 원, 시설 자금이 325억 원, 운영 자금이 158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 부분들이 예정 발행가액, 아직 확정 발행가액은 아니지만 31,550원이고, 구주주 배당 청약일이 7월 7, 8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권주 일반 공모 청약은 그 다음인 7월 12일, 13일 진행이 되고요. 신주 상장은 7월 27일 예정입니다. 기존 주주 가치 희석이 약 12% 내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당장에 접근을 하기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조금 꼼꼼히 찬찬히 살펴보시고, 유상증자를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 저녁 방송에서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단 유상증자의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그리고 또한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목적, 파운드리 사업 목적, 합작 회사,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한 부분이고요. 신기술 보유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 신소재 개발, 그리고 반도체 공정 제조라인 구축, 그리고 신규 사업에 뿐만 아니라 R&D 확대를 위한 신사업 건축까지도 여러 목적들을 잘 반영을 해놓았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합물 반도체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 매출 다각화를 위한 질화 갈륨 관련한 신기술 개발, 그리고 질화 갈륨 온 다이아몬드 웨이퍼 신규 개발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조금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미국의 크리사에서 웨이퍼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 웨이퍼 공급에 대한 부분들, 수급 불안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국가 간 무역 분쟁이나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려워졌을 때에는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글로벌 매출처를 좀 다각화할 수 있다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RF 부분에 집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는 IT 전반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성장 동력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제 앞으로는 5G 기지국뿐만 아니라 방산 부문에 있어서도 실적 부분 집중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21년도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87%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모습으로 좀 매출과 실적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 관련해서는 5G 기지국 장비에 도입이 되고 있고 이 질화 갈륨 트랜지스터가 좋은 게 모양은 작고 그리고 성능은 좋고 전력은 적게 먹고 발열은 적고 결국엔 뭐 성능은 좋고 크기는 작아졌고 앞으로 효율과 열 전도율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현재보다는 좋다. 앞으로 그래서 5G와 6G에는 모든 부분들이 질화갈륨 트랜지스터와 질화갈륨 증폭기로 바꾸어 나갈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버라이즌향 이제 공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전망이 대세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X밴드 질화갈륨 반도체에 관련된 국산화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업부와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매출이 500억 이상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현재 진행형이고 이미 뭐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을 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디인가? 그러면 미국 버라이즌 향 매출 이미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졌을 때는 일본, 그리고 인도 릴라이언스, 그리고 캐나다까지도 RFHIC의 매출 발생하고 있거나 앞으로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는 부분 여전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 제가 누누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제 많은 시청자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의 저점과 가장 낮았던 저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두 부분 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본다라고 연결을 해보시면 그 사이사이에서 추세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꺾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21년도 매출액은 120% 이상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올해는 흑자 전환의 그 해가 될 것이고 당기 순이익도 뭐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1500% 비율이지만 255억 원의 당기 순이익도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가 끝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내년에는 매출액 32%, 그리고 영업이익은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상증자와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인트 벤처 설립이 어느 반도체 회사와 진행되는가까지도 살펴본다면 이 부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을 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반등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유상증자를 좀 불러놓았기 때문에 7월 어간 유상증자에 대한 신규 상장이 완료되고 난다면 또는 발행가액이 7월 초에 확정되고 난 이후라면 이 추세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부분들을 좀 보았을 때는 질화 갈륨을 통한 전력 증폭기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점적이다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평행한 선을 넣고 중기 추세선과
그리고 장기 추세선을 하나씩 더 올려놨을 때에는 아 어디까지 퍼포먼스가 좀 이어져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일부 장기 추세선으로 현재 차트상 그어놓았지만 뭐 5만 원 언저리는 뭐 중단기적으로도 조금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21년도 한 해를 보시고 그리고 22년도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기에 담아가시기에 성장 동력과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오는 기업을 보십시오 하면서 호텔신라를 말씀을 드렸고요. 늦어도 2분기, 상반기부터는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는 기업들을 유심히 보아야 하는 이유, 추세를 꺾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은 꼭 실적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RFHIC 리포트와 그리고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유상증자도 한번 고려해보시고요. 장기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매력이 충분한 기업이었다라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FHIC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라 정말 실체가 있고 또 다음 분기, 내년까지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정말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해도 매력적인 그런 기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상증자라는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 초에 발행가액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이제 구주주에서 얼마만큼 유상증자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반 공모 유상증자까지도 물량이 나오는지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정말 안전하게 가시겠다라고 한다면 네. 유상증자 상장된 신규 물량이 나오는 출회되는 그 부분에 보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네. 그 일정까지도 함께 메모에 놓으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상증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업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허반석 전문위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의 포트 종목들 살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개장 전에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장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런 이슈들 살펴보기 전에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부터 확인해 보고 갈게요.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후 전문가의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시된 손절가나 목표가를 터치했을 시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합니다. 자세한 종목들 만나보시죠.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가 벌써 수익률 달성했죠. 목표가 14%까지 올라오면서 수익 청산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현대코퍼레이션 각각 최근에 매입됐습니다. 조금 엇갈리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1% 상승, 현대코퍼레이션은 2%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안랩 최근에 편입됐죠. 5월 10일에 들어온 종목입니다. 수익률 2%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주유소 포트 전체적인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다뤄봐야 될 주제가 이 한류의 힘이라는 주제로 좀 저희가 엔터주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7거래일 동안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 1위부터 3위가 전부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YG 엔터테인먼트, 이 국내 3대 대형 기획사들이 다 독차지를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지금 수급이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상승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엔터주들 제가 앞전에 그 컨텐츠 관련주들 이야기를 한 번씩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엔터주들도 좀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된다. 그리고 게임주들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컨텐츠라는 부분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창작 활동에 의한 생산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뭐 컨텐츠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음악 역시 하나의 이제 컨텐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메타버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최근 이제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로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3대 엔터주들 뿐만 아니라 뭐 요번에 올해 이제 상장했던, 최근에 상장했던 빅히트, 이름이 바뀌었죠. 하이브라고. 하이브 역시 지금 외인들 매수세가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음원 판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콘서트 투어라든지 이 오프라인에서의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실적적인 부분 훨씬 더 높게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 활동을 좀 못하고 있었던 부분, 콘서트 같은 거나 월드투어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죠. 이제 정상화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쪽 섹터 쪽으로 공략하는 부분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면 이제 그 YG 엔터, 특히 그 다음에 SM 이렇게 해서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SM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이제 조정기를 거치고 전고점 돌파하면서부터 시세가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한류라는 측면에서 요번에 이제 미나리 영화도 굉장히 좀 크게 히트를 치고 있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이제 한류라는 부분들이 좀 크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엔터테인먼트사마다 지금 기존의 국내 시장 아니면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던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적인 차원으로 좀 시장을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좀 성과를 내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특히 이제 BTS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다이나마이트라는 곡 이후에 버터라는 신곡을 유튜브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게 21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다이나마이트 24시간 동안에 뭐 1억 뷰 돌파를 3시간 정도 앞당긴 그런 또 대기록을 세웠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뭐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화라는 부분은 일단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세대에 대한 앞으로 좀 지속 가능성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SM 같은 경우는 좀 4만 원이라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이 박스권 저항 자리를 이번에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신고가를 가는 시점에서 양봉이 나올 때 추격 매수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이 한 차례 정도 5일선 부근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쯤 이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SM이 지금 현재 이 엔터주들 중에서는 단연 지금 대장주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급적으로 봐서는 하이브도 굉장히 외인들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도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유지를 해준다라는 점에서
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요번에 이제 빅히트에서 하이브로 이제 변경됐던 부분이 아무래도 그 방탄소년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부분들을 해외 이제 엔터사들 인수를 하면서 이제 글로벌적인 기업으로 변신을 했다. 그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라는 이제 굉장히 또 큰 글로벌적인 스타를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죠. 보시면 지금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고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YG 엔터는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 정도 되지만 YG 플러스라고 기존에 한번 블랙핑크 관련주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터주들 중에서 좀 많이 오른 그러니까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들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겠지만 좀 더 주가의 탄력성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조금 중소형주들도 여러분들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블랙핑크 쪽을 생각을 하신다면 YG 플러스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JYP 엔터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보시면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부터 좀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미 뚫어놓은 종목이 조정 나올 때 그때 공략을 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이라면 SM이 조정 나올 때 한번 음봉해서 공략을 해보자. 아마 오늘 4만 원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마 우일선까지 조정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걸 매수 관점으로 한번 분할로 조금씩 접근을 해서 반등 나오는 시세를 노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지금 SM 가장 강하게 올랐고 많이 올랐다 생각이 돼서 다른 종목들 건드리시기보다는 대장주를 지속적으로 좀 공략하는 게 좀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엔터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뒤에 개장에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워드린 작전 가지고 이제 개장에 본격적으로 활용해봐야겠죠?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최근 비 소식이 잦죠. 중국 북동지방에서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은 모레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부터 전국 하늘이 흐려지겠고 밤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수도권 지역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내일과 모레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이맘때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워낙 날이 더웠던 터라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제주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 24도, 대전 26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도 아침 기온 서늘하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속초 25도, 강릉은 2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 동안 광주 27도, 대구 25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으로 밤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그 밖 해상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